정확 영어. 근데 그거 브레이크 타임인가? 비슷해요. 뭔가 멈추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중지시키는 거. 혹시 서스펜드란 단어 알아요? 서스펜스 말고 서스펜드. 서스펜드가 원래 이렇게 뭔가를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걸 중간에 막아서 이렇게 중지시키는 거야. 그런데 옷이랑 관련된 소품들 중에 서스펜드가 들어가는 소품이 하나 있습니다. 옷이랑 관련된? 네. 멜빵. 그게 뭐, 뭘 잡아줘? 바지가 내려가는 걸 잡아주잖아, 이렇게. 서스펜더가. 그럼 벨트는 바지가 내려가는 걸 다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색깔에 관련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환한 것과 관련된 환한? 환한. Bright? Bright. 밝은. 밝은. 정말 빛이 들어와서 밝은이 이제 브라이트인데 그게 기본 뜻이고요. 그런데 그게 밝다라는 느낌이라서 이제 브라이트로 쓰는 문장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만 만들어 보고 네. 갈게요. 예를 들어서 그 방은 되게 밝고요. 되게 따뜻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The room is bright and warm. The room is bright and warm. The room is bright and warm 하면은 그 방 되게 밝고 환하고 따뜻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거는 빛이 들어와서 밝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약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표현들도 생겨납니다. 밝다라는 느낌이니까 뭔가 그걸 희망차고 그쵸. 아니면 행복하고 이런 느낌으로 변화시켜서 어떤 식으로도 해석을 하냐면 브라이트의 퓨처를 붙여요. Bright future? Bright future. 그래서 정말 빛이 들어와서 미래가 밝다라는 게 아니라 희망찬 미래. 희망찬 미래. 우리말로는 똑같이 희망찬 미래를 할 때 희망찬? Hopeful future. 희망이니까요. 그쵸, 그쵸.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고 밝은 미래라고 네, 해서 Bright future라고 되게 bright 많이 future. 조합을 써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면 네. 어떤 남자가 있어. 근데 그는 참 밝은 미래가 있다. 앞날이 창창하다는 뜻이야. 앞날이 창창하다. 그는 밝은 미래를 가졌어요. 가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he has bright future? 그치. He has a bright future. He has a bright future. 원래는 이제 미래랑 과거랑 현재는 다 더가 붙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ack to the, back to the future. 더 붙었죠. 그래서 현재, 미래, 과거는 보통 더가 많이 붙는데 밝은 미래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많이 붙여요. 그러면 He has a bright future 또는 he's got. He's got. He's 가졌다. 그래서 he's got a bright future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걔 앞날이 되게 창창해.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앞날까지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he's got a bright future up. Up. For? Forward 말고. 어?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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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Ahead of him. 정말 그의 앞이네? 응, 그의 앞에. 그의 앞길에. 그의 앞길에. Ahead of him. Ahead of him. Ahead of him. 그러면 he has a bright future ahead of him 하면 그의 앞길이 되게 창창하다.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앞날이 창창하다라는 느낌. 희망차고. 희망차고. 그럴 때도 bright을 써요. Bright. 또 bright이 밝다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밝다 또 있지만 어떤 사람이 뭔가 사리에 밝아. 즉, 어떤 일을 딱 봤을 때 저게 왜 그렇게 됐는지 딱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 두뇌가 명석하다. 명석하다. 이런 걸 브라이트하다고 또 얘기해. 맞아. 그때 브라이트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Bright 거... brain? 아니요. 그냥 브라이트까지만 써요. He is bright. He is a bright kid. 그럼 명석한 애야? 명석한 아이야. He is a bright kid. 이렇게도 쓰고 bright이랑 같이 또 콤보로 자주 쓰는 게 gifted가 있어요. Gifted? Gifted는 뭐예요 원래? 선물. 선물이죠. 그럼 gifted니까 선물 받은? 받은? 이거잖아요. 그게 재능 있다라는 표현이야. Gifted가. 재능 있다라는 표현이야. 재능 있다. 그래서 gifted child하면 정말 재능을 갖고 태어난 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물 받은 아이 생각하는 거네. 네. 재능을. 재능을 그렇게 생각 표현해서 he is bright and gifted 하면은 걔는 처음 애가 두뇌도 명석하고 재능이 많아. 아, 재능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할 때 bright and gifted도 되게 많이 쓰는 콤보예요. 조합이에요. 재능이 많고 두뇌도 명석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뭔가 사람이 똑똑하다. 이런 거 할 때도 스마트가 아니고 스마트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브라이스 쓰는 거야. 네. 그런 느낌으로 브라이스 쓸 수도 있습니다.
I have a few thoughts, but honestly, I don't see anything that's cause for alarm. Awesome. Thanks so much for your time. We would love to hear your thoughts. Well, he's a bright and curious boy, but he gets distracted. Mm-hmm. He's a bright and curious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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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브라이시 아무래도 이제 밝고 좋고 긍정적이고 그쵸? 이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bright side? Bright side? 면? 면. 밝은 면? 밝은 면, 밝은 쪽. 밝은 쪽. 저번에 dark side도 네. 있었잖아요. 어두운 면. 어두운 면, 어두운 쪽. 반대예요. Bright side. Bright side. 그러면 긍정적인 면. 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속뜻은.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look. Look. On the bright side. On the bright side. 라는 표현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보라고?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정말 해가 있는 방향을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만 봐. 밝은 면만 생각해. 맞아요. 좋게 생각해.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up on the. Look on the. Look on the. Look on 아니고 look on. Look on.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그렇게 하는데 언제 이거 많이 쓰냐면 이제 누구 격려하거나 위로할 때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가 작년 한 해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문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일들이 계속 제대로 안 됐어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일들이 할 때 일을 또 work로 쓰진 않고요. things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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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스무스하게 간다 그러면 go well이죠. go well. 네. 만약에 잘 안 가요. 엉뚱하게 가. 그럼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잘못 간 거죠. 잘못됐다. Wrong? Wrong. 그래서 things go wrong 하면 일이 좀 잘못되고 있다. 근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중이잖아, 요새. 그럼 things are going wrong. Going wrong.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니까. Things are going wrong. 뭔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할 것처럼 쓰면 안 돼? 뭐 그렇게 아, 작동이 안 된다고 할 때는 working. working 하지 않는다고 써요. 그래서 something is not working 하면 작동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이 잘 안 돌아갈 때도 뭔가 그렇게 안 써? 그럴 때는 working? things가 go well. 그냥 go well. things가 go wrong. 이런 식으로 써요. 네네네. 일들이. 그러면은 이제 things are going wrong 하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지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뭐가 계속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잘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되게 긴 기간 동안에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완료써야 되고. 현재 완료써야 되고. 네. 지금도 계속 뭔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면 네. 네. 현재 완료 진행. 그렇지. 네. 현재 완료 진행을 써야 네.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요. Things have been going wrong. Things have been going wrong. 한 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좀 잘 안 돼. Things have been going wrong. Until now. 지금까지 계속 안 돼.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가. 그래서 되게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뭘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까 뭐였지?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좋은 쪽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러면 everything's okay. Gonna be alright. 노래 가사 같죠?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look on the bright side. 좋은 쪽으로 생각해. 이런 식으로 뭔가 조언을 할 때 잘 일이 안 풀리는 사람한테 뭔가 격려를 할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I think she's been shot. And for a moment, Mrs. Huber stood motionless in her kitchen. But only for a moment. If there was one thing Mrs. Huber was known for, it was her ability to look on the bright side. It was her ability to look on the bright side. It was her ability to look on the bright side. It was her ability to look on the bright side. It was her ability to look on the bright side.
He's bright but he gets distracted. He's bright but he gets distracted. He's bright but he gets distracted. Look on the bright side.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Look on the bright side.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Look on the bright side.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My son has a bright future ahead of him. My son has a bright future ahead of him. My son has a bright future ahead of him.